어제 포장한 거예요? 네, 주선지 와가지고 대단히 놀라서 집으로 내서오는데 아까 승규가 반차 실어 가서 마지막 여섯 개는 내가 배달하기로 했어. 포장 갔다 올게. 가자. 잔이도 출발전소도 코로나 터져서 계속 연락이 불어야 돼. 너 오늘 매장에 소독 한 두 번 한 것 같다. 힘들어. 소독하고 출발. 네, 과일 배달 왔습니다. 눈까지 눈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보이나? 넘어질 뻔했어 지금. 운동화를 사는지 고치는지 해야 되는데 불쌍해. 계속 아 내일 고쳐야지 하는데 배달 들고 있고. 이렇게 두고 가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 로제이트인데요. 로제이트 과일 가게인데 학교에서 과일 식당을 하는 거라서 연락을 왔거든요. 가져가면 돼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것 같아. 나도 진짜 막 웃어야지 잘 돼야지 하는데 답답하다. 근데 자꾸 힘들다 힘들다 하면 진짜 더 힘들어질까봐 내 생각 못하겠어. 괜찮아질 거야. 어서 배달을 먼저 먹지. 네. 배달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갔다 와서 손소독 하시는 거예요? 해야지. 뭐라고 적으셨어요? 로제이트 대박. 문어 드릴게요. 네. 대표님 이거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이야. 이 친구 엄청 기다렸을 거야. 배달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소문 난다 봐. 저는 안 줘요. 저는 안 줘요.